안녕하세요. 여행을 말하다의 미스터 윤입니다. 한반도 중부지방 동쪽에 위치한 강원도의 총 면적은 2만 569평방킬로미터인데요. 인구는 156만 명, 동서길이 150km, 남북은 243km에 달합니다. 강원도에는 강릉 경포대와 낙산사, 춘천 닭갈비, 그리고 막국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강원도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상처와 분단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쉽게 닿을 수 없었던 땅 DMZ, 평화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DMZ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남북의 분단선이던 북위 38도 선인 휴전선은 고성군 남면 근처에서 남하하여 인제군, 양구군, 파천군, 그리고 철원군 등의 북방을 연결하는 선을 말하는데요.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남쪽으로 2km 거리까지를 남방 한계선이라고 그러고요. 또 군사 분계선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2km를 북한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약 10km 거리에 있는 위치까지 민통선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25km 떨어진 곳을 접경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향한 곳은 천년 전 해봉국의 도읍지로 한탄강의 구석점과 고대산 쌀로 유명한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승리교입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이곳은 북한 땅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승리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북한에서 첨 공사를 시작하였고, 전쟁이 끝난 1958년에는 남한 공병대가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승리교는 한국전쟁 때 전공을 세운 박승일 대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오 분단장의 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승일교라는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하나씩 따서 다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곳은 한탄강 중류에 있는 철원의 대표 관광지 고석정입니다. 고석정은 공원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앞쪽에 큰 바위의 이름이 고석바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고석정이라고 합니다. 신라 진평왕 때 석굴 암벽에 시문을 새겨서 주변의 경치를 예찬한 흔적이 남아있고요. 고려 충수왕은 이곳에서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조선 명종 때 의적인 임꺽정이 강 건너에 석성을 쌓고 조정으로 가는 곡물을 빼앗아 백성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을 벌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꺽정의 동상도 있네요. 철원의 대표적인 사찰하면 바로 도피안사인데요. 이름이 왜 도피안사일까요? 혹시 한국전쟁 때 도피처로 사용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는 어디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이고, 피안은 저 언덕이란 뜻이에요. 피안의 반대는 차안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안은 때가 묻고 더러운 곳이라 표현하고,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깨끗한 정토인 피안으로 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도피처로 사용했다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안사에서 유명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이영석탑이라고 하는 팔각 3층 성탑이 있고, 국보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는 철로 만든 비로자나불 좌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노동당사입니다. 철원 조선 노동당 당사로 쓰던 건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성금으로 한 마을당 쌀 200가마를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식 건물로 시멘트와 벽돌로만 지은 특별한 건물인데요. 지금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 남북 최고의 격전장이었던 이곳은 노동당사와 거의 모든 건물이 폭격으로 파괴되어 옛 영화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과거 번성했던 관청과 상업의 중심지로 구철원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곳은 백마고지인데요. 한국전쟁 때인 1952년 중공군의 대공세로 10일 동안 포탄 3만여 발과 백마고지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뀐 혈전의 장소입니다. 한국전쟁 때 폭격을 하도 맞아서 본래 모습을 잃었고, 그 모습이 마치 말이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싸우던 보병 9사단은 지금도 백마부대 사단으로 불리고 있는데, 철원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 숱한 격전을 치러야 했나 봅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꿈꾸는 철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강원 DMZ 평화 관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국내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여행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